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획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시중 은행들이 이 같은 정부의 정책에 맞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정부가 연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중은행들이 관련 사업 금융 지원과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서울 마포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금융자문 투자를 진행하고 태백평창 풍력발전 전력 저장 시스템과 순천 개월리 풍력발전기 등 사업에 금융주선을 제공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최근 태양광 대출 상품인 신한태양광 플러스 기업대출을 출시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전력 판매 대금 등으로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우리은행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총 9,600여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금융 주선하고 일부 10개 사업에 3,300여억 원을 직접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우리은행과 함께 지난 6월 에너지공단 신용보증기금과 손을 잡고 에너지 저장장치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양 기관이 추천 보증한 기업에 보증료의 연 0.2%를 3년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1%까지 우대해줍니다. 이처럼 은행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투자에 뛰어들고 있지만 사업의 안정성과 리스크를 꼼꼼히 파악하지 않으면 일반 기업금융보다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